안녕하세요, 장기장이요. 안녕하세요, 나루강이요. 안녕하십니까, 이프로이사님입니다. 아유, 누님은 오늘 바짝 세우셨네. 옷을 바짝 세우나요? 아니, 이런 옷이 없었거든. 언제 사시오? 불안 게? 언제 사시오? 언제 사, 있었지. 이야, 근데요, 망사로 했네. 그냥 깨는 거 아니에요, 나를 또 흔들고. 네가 봐도 누님이 갈수록 섹시해지잖아. 그렇지, 망사로 이렇게. 야, 아니 한술 더 뜨고 잡고. 아니 이렇게 길고 여기 팍 파진 걸로 한번 해주 그리고. 예. 그거 누가 샀어? 누가 사? 내가 샀지. 여기를 이렇게 썰어내려고 요거 끼어내려고 버티겠더라고. 왜요? 아다 우리 부리 엄마도. 난 모가지가 있으면 깎아줘. 모가지. 부리 엄마도 옛날에라 그러고 있지. 누가 지금? 아이, 그것이나 저 배고파. 이거 아니고, 야, 소화가 안 돼. 열어봐라, 또. 누님 또 여기 점점 이뻐지시는데. 야, 끝내준다. 아이고, 안 들어오냐, 이거. 일단 이거부터 뜯어야지. 국물은 저거 밥그릇을 갖고 와야 되겠네. 이거 여기 이것도 있어. 하여튼 모든 것이 없구만. 애초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일단 드셔요. 누님 한번 드셔봐요. 국물 잡다가 끝내줘. 진짜 맛있다. 아~ 나도 힘먹어야 하네, 이렇게. 기가 막히는 거요. 맛있구만. 아, 이거 국산 돼지. 왼손을 찌어요. 오른손을 찌어요, 비닐을. 아무 죽이나 찌어요. 왼손을 찌어야란가 봐요. 이모, 잘 잡다. 이쁜 옷에 또 빨간 거 뒤집어 골라놨는데. 아, 맛있다. 야, 태유, 이거. 잘못하면. 아. 아니, 진짜 맛있다. 맛있대. 맞나? 아, 아. 하여튼 못 오는 거죠, 장장은. 이거 봐, 이렇게. 장갑이네, 내 대접 같은 걸 좋아하고. 아니, 누님, 옷 버릴 때미. 이거. 응? 이장님이 장갑을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이거. 옷 버린다고. 벗겨나고 막 위에까지 찐게?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 김장 장군이 김장 때 가지고 있는 장군이 김장 장군이죠 이게? 아 이프로 많이 먹어라 이. 응? 배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맛있네. 배추도 맛있고 많이. 네, 배추도 맛있어요. 뜯어줘, 갔다가. 국자 입으려고 이리. 아니, 사진쟁이 먹고 잤거든, 그? 아유, 맛있어. 요렇게 하면 장사해도 감자탕 요렇게 많이 줄지, 이미? 손이 버글버글 하겠어. 너네 같이 해요. 팔아도 되겠는데? 오늘 또 비 오고 아주 딱 좋네. 나는 그냥 부침개나 먹어볼까 그러다가 에이, 따끈하게 이거 등뼈 한번 해보자 했지. 아니 이게 유튜브에 나왔어요? 응. 잘하셨네 이거 맛있는 거. 아니 별거 없어. 해놓은 거 보고 그대로 하니까. 이모, 망사 옷은 어디 사왔어? 왜 물어봐? 아, 또우리 엄마 하나 사줘야지. 토화에 사왔어. 어? 토화에. 토화? 토화가, 토화는 뭐요? 토화, 토화. 토화? 싸구려 샀어, 토화에 있어. 아, 나 30만 원 정도 돼요? 4만 원짜리 샀구만요. 이왕 고기 파지는 걸 조금 더 파가지고 해던져야지. 고개 뭐요 고개. 오늘 조금 더 파지는 팔게. 참 아주 하나 사다 줘. 요 정도만 입어도 이모 섹시하게 보여. 나도 또우리 엄마 또우리 엄마 하나 사줘야 되겠어. 참나 사다 줘라. 섹시하게 보이네. 참 미안해. 할매가 뭔 섹시하게 보인다 이제. 아니 이모가 옷태가 난다니까. 진짜 요거. 옷이 예뻐. 누님. 아이고. 요거 하나. 먹은데, 김치. 이거 하나 더 드셔요. 밥 좀 조금 먹을까, 누님? 내가 꺼올까. 밥? 밥 있어, 밥. 내가 꺼올까. 밥 말아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뼈도 분리가 잘 되는데. 밥 말아먹어. 밥 줘? 황이 많이 먹어라. 아너른네보다 더 많나가? 어 이거 도축장 직접 해놓은 애한테 근데 이 말은 아너른네보다 살 수 있어야 돼. 얘기해요. 내가 미리미리 해줄게. 사다 줘. 회관에 한번 이렇게 보는 사람들 몇지. 보는 사람들? 응. 5만 원씩만 사면 회관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한 20명 넘어. 20명? 이게 4만 원어치 산 거란 말이야? 세 번을 해야겠네. 20명을 하면 10만 원어치 내야겠군. 응. 10만 원. 10만 원 가지고는 큰 솥단이 딱 하나예요. 언제 할 건지 미리 얘기를 해줘요. 다음 주에 이먹게 다음 주에. 다음 주 몇 월인지. 토요일날. 토요일날? 응. 그럼 금요일날 갖고 오면 돼. 응. 고기로 아주 양 채웠네. 아니 우리 이장님 왜 이렇게 외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진짜 맛있어. 아니 이게 4만원치인데요 양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다 먹냐고 이걸. 내일도 먹고 모리도 먹고 먹어야지. 배추를 내서 그런가 생생하고 시원해. 아주 맛있어. 자 누님 그래도 이 시뻘건 국물을 한번 튀길 줄 알았더니 안 튀기고 그대로 했네. 조심을 있어 먹는데 만 먹어야 가냐. 아이고 얼른 탑다. 여러분들이 욕하시겠네. 아이고 만나. 장인장 그만 처먹어. 웬걸 그렇게 처먹나 그랬네.